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요?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. 깍쟁이고 깍쟁이, 거상하고 얄밉고 좀 얄미울 수 있어. 왜냐면은 너무 빈틈이 없으니까. 자생체는 참 똑똑해. 어쩜 총매해 보이지? 아 그래요? 난 좋아 똑똑하게 봐주면. 여신이한테 도시락 써달라 그래. 라면이라도 사 먹든가. 끼니 잡고 걸으면. 20대의 김희애는 지적이면서도 도회적인 이미지로 자의식 강한 역할을 도맡으면서 자신만의 연기 영역을 구축했습니다. 이 산장에서 계속 폭풍의 계절을 쓸 거예요. 폭풍의 계절? 내 글을 써보라면서 그런 제목을 지어주더라고요. 하지만 전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습니다. 매사에 그렇게 당당한 편이에요. 아, 제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그런 편입니다. 90년대만 하더라도 걔 뭐 똑똑한 여자가 예쁘다? 말도 안 돼?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주체의식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중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은 어쩐지 여성적 매력은 좀 덜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여성에 대한 그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깨주는 배우가 김희애 씨. 폭풍의 계절. 우리 고 최진실 씨와 함께했던 체육 수업 마치고 화장실 뒤에서 그때 약간 걸크러쉬 그죠? 몰라 좀... 그냥 뭘 멋모르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. 난 네가 우리 그룹에 들리길 바라고 있어. 약간 70지파 이런데 지금 영입을 하려고 그래요? 들어오주고 파이 들어오주고 그렇죠. 내 생년 안 맞아. 어차피 너나 나나 우리 학교에서 내놓은 인간들이긴 마찬가지 아니야. 그래도 난 너희 같은 쓰레기급들하고는 품질이 약간 다르지. 아우 느끼하네요. 뭐가 느끼해요? 어머. 화제 장면이었습니다. 아이고. 너무 재밌어. 됐어. 아가씨, 나하고 한잔 해야지. 응? 아이씨. 남자분 나야, 새끼야. 네가 뭐 야니까. 다 죽고 싶어? 응? 개새끼! 여자가 술 마신 거 처음 봐! 정이야! 정이야! 나 너도 저리 가! 아까 그 소주병 깨는 거 있죠? 네. 그게 바로 김희애 씨의 모습. 굉장히 과격합니다. 정말이에요? 어떤 네. 과격해요. 네. 과격한 면도 많은 것 같아요. 별명이 많다며요, 김희애 씨. 불여우라 그러더라고요. 어쨌든 불여우라도 네. 그러고 어쨌든 그냥 여우라고. 얼굴이 얘기가 많게 생겼대요. 네. 전 방송국 들어오기 전 제가 이쁜 줄 알았어요. 방송국에 들어오니까 이쁜 여자분들이 막 지나다녀요. 그래서 제 동료 탤런트한테 쟤 누구니? 뭐 이러면 21기 탤런트야. 뭐. 대본을 한 번 더 봐야겠다. 정리된 사람이에요. 머리도 그러고 사고도 생각도 상당히 정돈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. 그러니까 깔끔하지. 누가 보면 이게 접근하기 쉽지가 않지. 부산국제영화제가 막바지로 향하던 10월의 어느 날. 안녕하셨습니까? 안녕하셨어요. 좀 전에 색 빠진 게 있어서 입고 있었어요. 운동은 어디? 여기 4층에 운동하는 데가 있어갖고. 평소에는 집에서 운동을 하지만 오늘은 호텔 안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전문 트레이너 없이 혼자 해온 이 운동으로 그녀는 10년째 164cm의 키에 몸무게 49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좀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빨리 친해지기가. 근데 좀 친해지면 일단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형편이라서 사람들이 귀엽고.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우리 미래 참 재밌게 봤어요. 네. 까도 봤어. 네. 아, 미래요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어떻게 다 보셨어요? 네. 미래 봐야지. 미래 우리 막 재밌게 봤어. 감사합니다. 나도 그 열심 봤지. 남편이 정말 좋아하나요? 대접을 안 해줘 집에서. 배우라고 이만큼 해준 게 없어요. 오히려 막 더
하대. 밖에서 막 와 이렇게 짠 하고 딱 들어오면 좀 쉬고 싶은데 막 집안에 막 이러면서 막 아유 정말 조금을 안 도와줘 이러고 막 걷어붙이고 뭐 똑같죠 일상생활이. 뭐 남들은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막 집에서도 뭐 입고 있어요 이러는데 똑같아요 우리. 너무 실망하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더 저는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. 촬영 현장에서 김희애는 영락 없는 엄마이자 이모이고 고모, 행여 배골코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부지런히 주변을 챙깁니다. 고기, 고기, 고기. 사람 없을 때 빨리 주세요, 빨리. 여기 한 명 또 와주세요. 일로 와, 애기는 와. 또 있어, 접시 다 나눠먹자. 밥을 드셔야지, 아까도 빵 드시더니. 왜 안 드셨죠? 먹자, 아예 먹자고 하는데.